네, 안녕하세요. 코인 버핏입니다. 오늘은 에덴루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에덴루프는 일단 개발진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에덴루프 백서에 보시면 이 개발진들이 이분이 이제 존 킴이라고 총괄 운영자가 삼성 부사장을 지낸 분이고요.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를 이끈 분들이 많이 포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홍모 최고 기술 책임자, 이분은 카카오 검색 엔진 프로젝트의 리더셨고 네이버의 서버 개발자 출신입니다. 이런 짱짱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파트너사를 보면 코엑스, 삼성전자, 서틱, 유니스왑, 코인마켓캡, SK텔레콤, LG 패션, 뭐 이런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빵빵하게 파트너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진과 파트너사 빵빵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에덴루프가 뭐 하는 곳이냐? 쉽게 설명하자면 일단 블록루프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예요. 근데 로드맵이 단순히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또 만들려고 계획 중이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블록루프라는 기술은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뭐 바이낸스, 뭐 클레이튼까지, 원래는 이 NFT를 살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픈시 들어가서 사고, 여기는 뭐 바이낸스나 토프 NFT나 바이낸스 체인의 NFT를 전문으로 하는 마켓에 들어가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솔라나의 경우는 매직 에덴이나 솔라나트 같은 그런 각각의 체인에 따른 마켓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통합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메인넷에서 생성되는 NFT를 바로 검색을 함으로써 이 마켓으로 불러온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블록루프 기술이라는 거고, 아마 이런 방식은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백서에도 보시면 오픈시나 솔라나트, 슈퍼레어, 탑샷, 아토믹 마켓, 이런 모든 각자 체인들의 NFT 마켓을 에덴루프에서 다 하나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게 에덴루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NFT를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여기서 발행하는 이 토큰, ELT 토큰인데요. 지금 게이트아이오와 MEXC, 디지파이넥스랑 비트렉스에서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에덴루프 코인을 분배해주고, 또 그 에덴루프 코인은 에덴루프에서 만들 메타버스 에덴동산에서 쓰이는 그런 코인이 되는 이런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 한 장이 에덴루프가 앞으로 뭘할 것이다 라는 거를 딱 한 장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을 할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에덴루프도 한번 토큰을 한번 담가봐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워낙 뭐 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 게이트아이오가 되게 큰 거래소거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도 6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래소가 있지만은 게이트아이오 하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런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에서 에덴루프에 대해서 라이브 AMA를 진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유튜브 자료에 남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서 갈게요. 음성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저는 빠르게 돌리고, 뭐 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아, 이게 요점이 아니라, 뭐 매틱이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어떤 체인이든지 간에 이 메인넷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에덴루프의 마켓플레이스에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전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 그 채팅 기록을 보면 First AMA in Korea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게이트아이오에서 이렇게 실시간 AMA를 해주는 게 한국 프로젝트로는 최초입니다. 확실히 지금 게이트아이오가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좀 됩니다. What marketing plans you guys have going forward with the project? 이 게이트아이오 측 진행자분이, 그래서 이 에덴루프 마케팅 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왜냐면은 사실 NFT 마켓플레이스 하면 수많은 마켓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ELT 토큰을 나눠주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ELT 토큰을 지금 나눠줘봤자 사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ELT 토큰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기서 받은 ELT 토큰을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면 ELT 토큰의 가치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In terms of partnerships,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you guys have lined up there? 지금 파트너십이 누구랑 돼 있고 앞으로 누구랑 체결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아, 일단 게이다이오랑 돼 있고, 아, 남자애 너무 좋아하죠 지금. 게이다이오 최고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에덴루프가 코엑스에서 에덴루프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때 삼성이 공식 파트너였고요. 2021년 12월이고요. 코엑스 윈터 갤러리 2021 비상한 NFT 아트전을 에덴루프가 진행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브랜드 아키텍츠 등이 공식 파트너사로 참가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바이낸스의 덱스인 아폴로엑스와도 협업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바이낸스나 한국 그런 거래소까지도 진출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The partnership with Samsung sounds interesting. Is that something that you can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지금 얘도 지금 삼성의 눈이 번쩍 띄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AMA를 했고, 이게 9월 14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난 AMA입니다.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좀 보이고, 이 핫산이라는 친구도 이거 지금 코인 어디서 살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거 중동 부자 아니야? 기름 부자인가? 사우디 쪽 기름 부자 같은데. 아무튼 게이트아이오에서 이렇게 실시간 AMA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한국 프로젝트
프로젝트로서는 최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로드맵을 좀 더 보면 이제 22년 4분기 로드맵인데 BAYC에서 아티를 담당했던 어떤 사람과의 콜라보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생네컷이랑 좀 콜라보를 할 계획인데 인생네컷 요새 많이 보이잖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티커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들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주얼 루프라는 기술이 에덴 루프의 기술인데 현실에서 이미지나 음성 같은 것들도 NFT화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메타버스로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네컷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서 여기서 음성이랑 사진까지 이거를 찍은 다음에 바로 에덴 루프의 메타버스인 에덴 동산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여기서 스티커 사진을 찍어서 그게 바로 에덴 동산 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쓰이던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덴의 밤 메타버스 경마 플레이를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3D 가상 마린 NFT 에덴 홀수를 구매해서 소유자나 기수로 직접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해요. 좀 로드맵에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으면 좀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실생활에 쉽게 접목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 10월 15일에 라이브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경마 플레이를 즐기는 것만으로 일단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기대가 되고 지켜봐야 되는 로드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로드맵을 쭉 보면은 이제 10월달은 NFT 파밍 시스템, NFT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ELT 토큰 얻는 NFT 파밍 시스템이 먼저 시작이 될 것 같고 인생네컷과 함께하는 비주얼 루프 시스템은 2023년 1분기로 좀 밀릴 것 같고요. 2024년 내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에 에덴의 정원 메타버스 베타 테스트 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네요. 네, 내년은 진짜 메타버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친구를 초대하면은 이 티켓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가입을 하고 레퍼럴 코드를 받아서 친구를 초대하면 그레이드 S나 A 또는 CD에 이 티켓을 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에덴 동산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이 티켓인 것 같고요. 그리고 티어 포인트 100만 점 이게 가장 큰 보상이고 아무리 낮아도 티어 포인트 만 점, 티어 포인트 5천 점의 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덴 루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퍼포먼스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프로젝트라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백서가 있으니까요. 백서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에덴 루프에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니까요.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더 많이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